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핑크퐁. 와. 어린이 여러분 박수. 네, 오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오늘의 이야기의 제목은 뭐예요? 말하는 자라. 원래의 제목은 말하는 남생인데 남생이가 뭔지 요새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라. 말하는 자라. 자라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날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둘과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할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아유,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유,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아유, 첫째야, 이리 오너라. 첫째야, 힘들어. 아유, 여러분, 아빠는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네. 첫째야.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아유, 첫째야. 이 가방 속에는 그동안에 내가 모은 모든 돈들이 다 들어있단다. 예? 얼마쯤 돼요? 한 20억쯤 될 거야. 그런데 이 돈을 네 동생하고 둘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이좋게 살도록 해라. 알았니? 예? 알았어요. 내 동생하고 똑같이 반씩 나누어 가질게요. 그래. 꼭 그럴 거지? 네, 알았어요, 아버지. 아유, 어지러워. 아빠! 어? 아빠가 돌아가셨나봐. 이걸 내 동생하고 나눠 가지라고? 천만에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이 많은 돈을 나 혼자 가지면 일평생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푸르지오 아파트도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이 편한 세상 아파트도 하나 사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지? 아이고, 첫째 아들은 욕심쟁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쟁이에요. 아우, 첫째 아들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동생을 불렀어요. 이나와! 형님 부르셨어요? 있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그동안에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도록 하지라고 그랬어. 예?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글쎄, 넌 원래 공부를 잘 못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날도록 그 돈을 다 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밥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혼자서 잘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 나가죠. 야, 나가서 돈 벌어. 어떻게 돈 벌어요? 야,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노가다를 하든지 해서 뭐든지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란 말이야. 야, 빨리 안 나갈 거야? 알았어요, 형님. 안녕히 계세요. 응, 빨리 가. 형님, 빨리 가. 근데 형님, 딱 빨리 가라니까. 이제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을 나 혼자 다 써야지. 근데 가만 있자. 어머님과 우리 여동생은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와 여동생도 귀찮아. 다 쫓아버려야 되겠어. 쫓아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이 나쁜 일남이는 어머님과 여동생까지 집에서 쫓아버렸어요. 어머니, 나 요새 쌀 더 떨어진 거 아시죠? 엄마한테 드릴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가서 이남이한테 가서 사세요. 뭐야? 아니, 아버님이 준 재산은 다 어떻게 했어? 에이, 나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는 거 몰라요? 어머니 빨리 이남이 오고 사시라고요, 와서. 이남이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거기 가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빨리 가셔요. 알았어. 에이, 우리 동생 삼순이도 내가 쫓아버려야 되겠다. 삼순이. 에? 삼순아. 오빠 왜? 야, 너도 우리 집에 있으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쌀이 없어져. 그러니까 너도 빨리 나가서 이남이하고 같이 살아. 네? 오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가 주신 재산을 오빠가 다 가지고 술만 마시고 맨날 노릇만 하고 그래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남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아. 알았어요. 헤헤헤헤. 이제는 아빠가 준 돈을 다 내가 써야지. 어린이 여러분, 나 착하죠? 아니요. 뭐가 안 착해? 나 똑똑하죠? 아니요.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네, 어느 날 이남이가 어머님과 우리 여동생을 잘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오늘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나무를 갖다 팔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 팔아가지고 쌀을 사다가 우리 엄마하고 여동생 오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자. 아니, 오늘은 설날인데 어딜 가는 거야? 산에 가요. 아니 설날에 떡국을 해 먹어야지. 그리고 놀아야지. 산에 왜 가? 나무를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돼요. 뭐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돈을 많이 많이 물려줬을 텐데 왜 먹을 게 없어? 아버지가 큰형한테 다 물려주셨대요. 그래서 큰형이 다 가졌어요. 아유, 그 큰형이 아주 못된 놈이로구나. 분명히 아버님이 둘이서 똑같이 논아 가재라고 했을 텐데 나한테도 그랬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첫째 아들한테 반, 둘째 아들에게 반 이렇게 나눠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너한테 한 분도 안 줘? 안 줘요. 아이, 나쁜 놈이로구나. 일남이 나빠. 일남이는 욕심쟁이야. 아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형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유, 녀석 참.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유, 너무 착해. 아유. 나 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팔아다가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래. 에휴, 잘해라. 예, 빨리 산에 가야지. 에휴, 정말 일남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야. 욕심쟁이야. 아빠가 준 그 많은 돈을 맨날 술만 먹는데. 아이고, 그리고 맨날 노름만 한대. 노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맨날 가서 사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거지가 되는 거야. 에휴. 그런데 산에 올라간 우리 이남이는 열심히 나무를 짓고 있었어요. 아유, 힘들다. 어?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거지? 열심히 나무를 많이 해야 우리 엄마와 우리 여동생 삼순이하고 같이 잘 살 텐데.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삼순이하고 잘 살 텐데. 뭐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구지? 아니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구지? 아니 도대체 누가 자꾸만 내 말을 따라하지? 아니 도대체 누가 내 자꾸만 내 말을 따라하지? 응? 도대체 어디서 내 말을 따 누가 장난치는 거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이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야, 자꾸 따라하지 마. 자꾸 따라하지 마. 응? 까불래? 까불래.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 말하는 자라 처음 봤다. 이 말하는 자라 뭐 신기한데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키워야 되겠다. 아이 좋아.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이 말하는 자라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내가 말하는 자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오셔요. 내 나무를 사시면 모두 다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따라해야 되는 거야. 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운수 대통하세요. 여러분들도 운수 대통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야, 어떻게 자라가 말을 하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자라가 말을 하지? 우와, 내 말도 따라하네. 내 말도 따라하네. 야. 야, 여러분, 나무 사세요. 예, 내가 사겠어. 이 나무 얼마요? 네, 전부 다 해가지고 3만원이에요. 내가 다 사겠어. 우와, 이렇게 신기한 자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분명히 내가 올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주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래서 이 나무꾼은 이남이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일남이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남아, 형님 왜 그러세요? 너 말하는 자라 하나 있대매. 예. 이거 어디서 났어? 산에서 있는 걸 내가 데려왔어요. 그 말하는 자라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야, 이 말하는 자라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안 돼, 형님. 뭐가 안 돼, 이 녀석. 그냥 네 형님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가 이 말하는 자라 가지고 가서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어. 아이고, 살려주세요. 가만있어, 이 녀석아. 자라야. 몰래 뺏어가는데. 아유, 이렇게 형은 욕심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를 뺏어갔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자라가 있어요. 다 오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자라가 따라할 거예요. 잘 따라해야 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따라해. 말을 안 하잖아.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자라가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왜 그 자라를 갖다가 때리는 거야? 야, 따라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올해 건강하세요. 빨리 따라 안 할 거야? 아니, 이 녀석이만. 에이, 엉터리로구만. 아니, 자라가 말 못하는 게 당연한데 자라를 막 두들겨 패고 있네. 따라해. 올해는 농사도 잘 될 것입니다. 빨리 따라해. 에이, 그 불쌍한 자라 때리지 말고 그냥 놔두시게. 에이, 그렇게
불쌍한 자라를 못 살게 굴면 복을 못 받지. 못 받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렇게 첫째 아들 일라미는 자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 자라를 갔다가 버렸어요. 에이, 갔다가 저 시궁창에 갖다 버려야 되겠다. 에이. 저 자라 때문에 괜히 욕만 먹었잖아. 에이. 아유, 누가 날 자꾸 때리는 거야? 나잖아, 나쁘니까 때리는 거다. 아유, 이렇게 일라미는 자라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랬지만, 그렇지만 자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쁘니까. 네,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라도 다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일라미는 아빠의 유언을 무시하고 모든 돈을 다 혼자서 가로채버렸고, 그리고 또 동생의 자라를 욕심으로 뺏었기 때문에 자라가 골이 나서 말을 안 따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는 열심히 걸어서 이나미를 다시 찾아갔어요. 자라야, 말하는 자라가 왔다. 제가요, 시장에 갔는데 일라미가 자꾸만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일라미는 나빠요. 일라미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안 따라했더니 막 머리를 때리고 나를 시궁창에 던져버렸어요. 불쌍해라. 걱정하지 마. 우리 먼 다른 곳으로 이사가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예, 그래요. 우리 딴 데로 이사가요. 일라미 아저씨 무서워. 일라미는 욕심쟁이. 일라미는 자꾸만 욕심을 부려서 술만 먹고 맨날 노름만 하고 그래서 하트만 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거지가 될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마음씨 착한 이나미가 좋아요. 아, 그래. 우리 같이 먼 곳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리와요. 우리 이나미는 엄마와 그리고 여동생 삼순이 그리고 자라와 함께 먼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일라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있다가 노름을 해서 다 돈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내가 거지가 되다니. 아빠가 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잃어버리고 맨날 술만 먹었더니 거지가 됐어. 어린 여러분, 나 돈 좀 꿔줘요. 나 돈 없어요. 어린 여러분, 나 돈 좀 꿔줘요. 나 돈 없다고요. 그러면 어떡해. 이나미네 집에 가서 돈 좀 꿔야지. 없어졌어. 이나미가 없어졌다. 이나미가 어디로 갔지? 이나미 어디로 갔어? 아주 저 멀리로 이사 갔어요. 이나마 잘못했어. 이나마 내가 잘못했어. 욕심 부리다가 나는 거지가 됐어.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랬지,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삼순아 잘못했어. 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일라미 같이 욕심쟁이가 될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나미처럼 착한 어린이가 될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사고도 안 당하게 되고 키가 쑥쑥 자라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박수. 네, 이 정도 걸 마치겠습니다.